원래 우리 둘만 하다가 새롭게 한 분을 더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바로 뉴욕 미닛의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하면 워낙 어렵고 우리 두 사람도 이제 사실 주린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도 잘 모르고 경제는 더더구나 잘 모르고 그래서 특별히 경제 전문가를 좀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의 경제 이야기 또 주식 이야기들 워낙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종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뉴욕에 온 지 한 이제 1년 한 2개월이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한 20년 동안 경제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고 증권사에도 근무해봤고 펀드 판매사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미국에 있는 교포 여러분들과 만나셔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우리의 경제 선생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또 완전히 네. 흔치 않습니다. 이런 분을 네. 만나기가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데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죠. 그 로빈훗이라고 하는 그런 앱을 통해서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도 한번 해볼 거 관심을 가지시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리가 직접 저하고 또 우리 이씨하고 같이 이 로빈훗을 가입하는 것부터 해서 앞으로 투자하고 이제 그 앱도 깔지도 않았고 잘 본 적도 없는데 몰라요. 한번 이제 우리 백종민 특파원 잘 말씀 따라서 저희가 이제 로빈훗 가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로빈훗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네. 예, 로빈훗이라는 것은 주식을 거래하는 사실 증권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없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많이 모았죠. 이 로빈훗의 특징이 이게 한 주가 아니라 네. 한 주를 쪼개서도 살 수 있는 기능을 좀 부여를 하고 있어요. 거래 수수료가 싸고 그렇죠. 쪼개서 살 수도 있고 싼 값에 살 수 있고 예, 쪼개서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빈훗에 몰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난해부터 거래를 폭발적으로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기억하고 이 시간이 뭐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세요 그런 돈 이런 걸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지금 로빈훗 사인업 계정에 와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인사말도 있고 합니다 지금. 네. 제 계정으로 이제 오늘 한번 열어보는 거죠. 네. 네. 설명을 해보고 이름을 한번 해보시죠. 본인 이름을 해야 되나요? 가명 쓰면 안 되죠. 가명 쓰면 안 되죠. 실명 해야 돼요? 금융은 실명입니다. 아, 진짜? 이 로빈훗에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SSN 넘버가 필요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네, 넘버? 네,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안 되고 가입이 안 돼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저기 비밀번호를 만들어가지고 계정을 이제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 그럼 이메일 주소가 이제 그 아이디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죠. 과거에는 이렇게 계좌를 만들러 가면은 증권사 직원하고 앉아가지고 네. 이런 거 하나요? 다 이렇게 쓰고 뭐 설명 듣고 뭐 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하면 기본 1시간 이상 그렇죠.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 분들은 못하겠다. 한국 분들은 이걸 못하십니다. SSN 넘버가 없는 분들은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국에 들어가시라도 SSN이 있더라 할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미국에 계신 분들만 가능하고. 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 특이한 특혜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내고 이거를 주식을 미국 주식을 사시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로빈훗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정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로빈훗이 아니라 네. 한국 증권사에서 이제 미국 주식을. 직접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고 로빈훗은 접근을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할 수가 아예 없고 이 SSN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투자 경험을 저희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나는 그냥 넌이라고. 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넌으로 하고 이게 뭐 특별히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죠. 인플로이드 하는 거죠. 네네. 제가 이거 이 문항들을 봤는데 한국과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투자 이것을 투자 리스크를 책임을 지게 하고 확실하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 요건 좀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그래요?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계좌하고 사인을 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지금 입력하면서도 뭘 굳이 이런 것까지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적은 편인 거군요. 굉장히 적은 거죠. 자, 이거 보시죠. 네. 이 같은 경우 지금 질문이 상장사에 10% 이상 대주주인가 아니면은 임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스를 얘기군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노겠네요.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가족이 있네.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노. 저 같은 경우 네. 모든 게 경험이 없고. 대학생... 이게 끝났네요. 네.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생각보다는 귀찮네요. 그렇죠. 네. 저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쉽거든요. 네. 그리고 보여주는 건 그다음에 서브밋 누르면 이건 뭐예요? 자 이제 시작이 된 펀드의 어컨트로 나오죠. 이것이 네. 이제 내 은행 계좌하고 네. 연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리 컨트를 누르고 이제 리나의 저 은행 계정과 로비노드를 연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제 은행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투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투자에 동의를 했을 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아, 그런 네.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금액만큼 투자할 수 있게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하고 네. 증권사 계좌하고 사실 연동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행 계좌를 바로 주식 계좌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네.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의 성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돈을 송금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펀드에 내가 투자할 곳에다가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로빈훗에다 로빈훗에 먼저 돈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빈훗이 그걸 대신 네.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자,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는 예탁금이라고 하고요. 내가 증권사에 돈을 맡겨놨다. 자, 은행에 있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은행을 골라야 됩니다. 고르고 은행이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은행별로 또 안 되는 그게 네. 좀 한국계 은행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계 은행들 여기 워낙 한국계 은행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 좀 전에 그 송금 창에 있었던 네. 미국계 큰 은행들하고 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베리파잉 코드가 나오네요. 자 성공 축하합니다. 500불부터 가능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500불, 1000불 아니네 1500불도 써 있는데 네. 이거는 편의를 위한 것 뿐이고 내가 타입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어요. 아 있습니다. 진짜요? 일단 근데 한 100불 정도는 하시는 게 아마 맞을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로빈후드 가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진짜요? 당일이 아니고 며칠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축하 박수 자 시작하시죠 이제.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요. 그러면 이 씨가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한테는 그 프리스탁이 하나 오는 거죠? 네 같이 주식을 바로 받으실 겁니다. 그 이 씨는 못 받죠? 아니 저도 지금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네. 오, 초대를 한 사람과 초대를 받은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그 주소 넣고 뭐 그 과정 그 과정이 네. 똑같군요. 이게 나중에는 만약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세금 보고 할 때도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죠? 세금 보고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소셜 번호를 넣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주식이 들어요. 주식 거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세금이 면제가 되죠. 대신 그쪽은 거래세를 냅니다. 아, 그
다른데. 그렇군요. 한국은 그런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네.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하시고. 은행 연계 단계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어우 됐네요. 금방 가입을 하실 수 이게 스마트폰이 거예요. 그 카피 페이스트가 빨리빨리 되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편합니다. 인식이 예.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인식. 이제 100불을 하면 되나요? 이게 100 맞죠? 1000 아니죠? 100, 100이죠? 이거 넣으면 네. 되죠? 눌러보시죠. 아 여기는 100이 뜨는군요. 그러네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렇게 로비노 개설하고 네네. 어카운트 개설하고 우리가 프리스탁 관련해서 서로 이제 초대하고 얻는 과정들까지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우리가 받은 프리스탁이 뭔지 그다음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고 이런 과정들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이 시간에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